로키 산맥으로 가는 길은 하늘 아래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중심의 대륙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하이웨이 1번을 따라서 대자연이 빚어낸 원시름의 극치 캐나다 로키를 소개하겠습니다. 태초의 아름다움을 모두 모아놓은 대형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남극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다면 북쪽에는 로키 산맥의 유형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밴쿠버에서부터 캘거리까지 10시간 30분이라는 거리를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플레이저 강을 끼고 중소 도시를 지나면서 그 로키 산맥의 거대한 빙하와 호수와 계곡을 끼고서 만전설인 그 대자연을 엄청난 그 비경을 보면서 972km를 여행을 했습니다. 모레인 레이크는 로키산 주변에 10개의 빙하 주봉에서부터 그 흘러내려오는 에메랄드빛 색의 호수입니다. 아주 거울처럼 투명하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맑고 아주 차가운 그런 빙하수가 고여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그 모레인렉 빌리지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시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꼭 인터넷에서 셔틀을 미리 예약하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틀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새벽 일찍이 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파킹장이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그 모레인렉 폭포까지 약 30분 정도를 그 전나무를 끼고 구불구불 갈 수가 있는데 폭포까지 갔다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밴프의 명물로 손꼽히는 레이크 루이스는 빅토리아 비곤 아래 수정같이 맑은 그 빙하수입니다. 세계에서 10대 절경 속에 속하는 이 레이크 루이스는 하이킹이나 카야킹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곳입니다. 또한 그 호수를 끼고 그 페어몬트 샤터 호텔이 있는데 호텔을 옆에 끼고서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루이스 호수를 제대로 보려면은 그 하이킹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약 한 1.5km, 한 두세 시간 정도를 걸려서 스위치백으로 레이크 밀러를 지나서 아그네스 호수까지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루이스 호수는 가는 길은 루이스 호수 빌리지에서부터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성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셔틀을 예약하고 만약 셔틀을 미리 예약을 안 할 경우에는 새벽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호스 빌리지 길 건너편에 스키장이 있는데 스키장 리프트가 올라가는 곤돌라를 타고 정상 한 300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변에 그 웅장하고 멋있는 그 파노라마의 그 로키 산맥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로키 산맥 밴프 내셔널 파크를 여행하는 중간에 캠핑장을 만약에 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그 밴프 내셔널 파크, 제스퍼 내셔널 파크 그 주변에 오버플로우 캠핑장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캠핑장을 필요하시면은
인터넷에서 오버플로우 캠핑 라운드를 찍으시면 가차운 곳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약 한 10불 정도를 주시고 야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포는 원주민 언어로 참 대단해 웅장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수량의 그 물이 바위 틈에서부터 물바람을 날리면서 그 주변을 흠뻑 적십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티 폭포와도 견줄만 한 그런 대단한 그런 물줄기를 쏟아내는 그런 타카카오 폭포입니다. 타카카오 폭포는 주차장에서 한 20여 미터를 걸어서 폭포 바로 앞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로키의 그 요호 국립공원 내에 있는 내추럴 브릿지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은 힘찬 물소리와 함께 바위 속에서 그 거센 물줄기가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용수숨 치듯이 솟아오르는 그 단열청과 같은 엄청난 물줄기가 폭포수를 이루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레이크는 그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빙하수가 모여서 아주 진 초록색으로 빛나는 에메랄드빛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에메랄드 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호수에 가시면은 카누를 빌려서 그 카누를 타고서 그 에메랄드빛 호수를 그 물결을 가르면서 노를 저어서 호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그 여행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하이킹 코스도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 하이킹도 하고 카야킹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킹을 하면서 그 야생 그 블루베리가 하이킹 트레일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그 블루베리도 따 먹으면서 그 로키 산맥의 속살을 보는 것도 아주 그 비경입니다. 존스톤 캐년은 그 얼음처럼 힘차게 내려오는 빙하수 폭포입니다. 가파른 절벽과 협곡을 따라서 약 한 6km 정도를 구불구불 그 협곡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초록색 물결을 따라서 각종 모양의 그 협곡과 암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프 시내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캐스케이드 오브 타임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밴프 시내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 보호강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그 캐스케이드 오브 타임 가든에 가셔서 각종 색색 싱싱한 꽃들과 고풍스럽게 잘 가꾸어진 정원에 들려서 한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겠습니다. 밴프는 남쪽에 위치한 높은 산맥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연중 많은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식당도 있고 아주 활발한 분위기의 타운입니다. 이곳의 명물인 1888년에 지어졌다는 고풍스러운 밴프 스프링 호텔과 호텔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 유유히 흐르고 있는 보호강은 1954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마릴린 몬로와 리차드 미첼이라는 사람이 주연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 강 그 유명한 영화를 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호강을
뛰고서 그 강을 따라서 그 벤프 시내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약 한 3-4마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이킹을 하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가다 보게 되면 시내를 만나게 되는데, 시내에 도착하면은 그 샤핑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밴프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그 설파 마운틴이라고, 그 설파라는 게 유황 온천이라는 얘기인데, 2,281m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밴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주변에 그 보호강을 끼고서, 그다음에 멋진 그 파도 친 것 같은 그 산맥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참 행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진짜 평생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쌍무지개를 봤습니다. 다시 그 밴프 시내에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노케이 마운틴이 있습니다. 노케이 마운틴은 이제 잠깐 올라가서 이 밴프 시내 반대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주변에서 가파른 그 산맥에서 그 사냥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냥을 보고 싶으시면 노케이 마운틴에 잠깐 들리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네왕캉 호수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이 밴프 국립공원에서 로키 산맥 줄기를 따라서 제일 큰 호수라고 합니다. 호수 길이가 13마일, 21k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호수 깊이가 142km라고 합니다. 밴프 시내에서 약 한 30분 정도를 그 산맥을 따라서 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 호수를 지나서 두 번째 호수, 마지막 호수가 미네왕캉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 호수에 도착하게 되면은 유람선을 탈 수가 있어요. 워낙 호수가 크니까는 유람선을 타고서 호수 초입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녀오는데 약 1시간 정도를 소요합니다. 근데 그 유람선 비용이 100여불 하더라고요. 또 그 카약을 빌려서 카약킹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국립공원 주변에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사냥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냥도 보시고 주변에 간편하게 또 하이킹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밴프 내셔널파크와 제스프 내셔널파크를 온 김에 밴프에서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동쪽에 위치해 있는 캐나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캘거리, 알버타주에 있는 캘거리 시내를 왔습니다. 1988년도에 제15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그런 캘거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57개국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아직도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다운타운에 가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맛과 그 다음에 한 2만여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있는 그 캘거리 시내를도 관광을 하고, 한번 이쪽에 오시면은 캘거리도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그 캘거리하고 그 밴프 중간에 그 캔모어라는 또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캔모어도 그 밴프만큼이나 유명한 그 동계 하계 레포츠의 메카이기도 한데,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캔모어 도시인데, 여기서 742번을 타고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비포장도로다가
스프레이 레이크까지 구불구불 약 한 2시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정상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정상에는 아주 무공해 초자연의 그대로의 그 아름다운 빙하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캘거리라든가 밴프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캔모어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빙하로 가는 길은 캐나다 밴프에서부터 제스퍼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93번 하이웨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93번 하이웨이가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는 길에는 웅장한 로키산맥 빙하에서 내려오는 에메랄드빛 보호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키산맥에서 가장 넓고 크고 두껍다는 그 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는 두께가 365m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매년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의 그 두께나 넓이가 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의 그 빙하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그 입구에서 그 설상차를 타고 빙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요금은 물론 내야겠지만 하지만 그 일반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에서 빙하 아래에서 주차하시고 물 한 통을 짊어지고 약 왕복 한 3시간 정도를 올라갔다 올 수가 있는데 그 빙하를 밟으면서 물줄기를 따라서 그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그 빙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빙하를 밟으면서 올라가시게 되면 아마 일생의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또한 그 시간이 허락하시게 되면 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그 빌리지 앞에 있는 그 차박 캠핑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예약 없이 그 빙원을 바라보면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를 그 설상을 바라보면서 차 안에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예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캠핑 비용은 하루에 한 10불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